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수요일은 작은 더위라는 뜻을 가진 절기 소서입니다. 하지만 이 무렵 우리나라는 여름 장마철인 때가 많은데요. 연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대비가 쏟아졌죠. 수요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남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전 해상에 해무도 짙게 끼겠습니다. 그럼 바다 낚시 지수 보실까요? 좋음에서 나쁨까지 다양합니다. 여전히 해안가 곳곳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는 시간과 만조 시기가 겹치면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우려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부터 자세히 보시죠. 과거도 연일 나쁨이 들어왔습니다. 파고 1m 이상, 바람 초속 10m 내외가 되겠고요. 이 밖에 황해 남부에 위치한 세 포인트에서도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유일하게 국화도에서 안정적인 바다가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리며 날씨는 좋지 않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해안입니다. 나쁨이 뜬 세 포인트, 거친 바다가 전망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 계획은 접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보통이 뜬 곳들도 비로 인해 낚시하기 좋은 여건은 아니겠습니다. 낙내에 의한 낚싯대 감정과 미끄럼 사고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아야진항에서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파고 0.5m 안팎, 바람 초속 4m 내외가 되겠는데요. 이곳의 대상어, 우럭을 노려볼만 하겠고요. 반대로 나쁨이 뜬 울산은 비바람이 예상돼 위험하겠습니다. 마지막 제주 해안으로 가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포인트에서 바람이 거세겠고요. 서귀포와 추자도에서는 물결까지 높게 일렁이겠습니다. 바다도 하늘도 종잡을 수 없는 하루하루인데요. 여름 장마철에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출조 나서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